이번 시간에는 어떤 문장에서 자기 자신을 언급하면서 생기는 모순과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거짓말쟁이 역설이라고 불리는 이야기가 있죠. 모든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이 문장을 말한 크레타 사람 이야기 말이죠. 이 역설을 다룬 다음에 수학자 버트런드러슬이 제기한 역설도 함께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때 종종 보게 되는 그 역설적인 문구 하나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토스 앱으로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이런 문구를 받습니다. 예약된 송금을 취소할까요? 그리고 그 아래 버튼 문구가 취소와 삭제 중에 하나, 그둘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 예약된 송금을 취소하려면 뭘 눌러야 될까요? 삭제를 눌러야겠죠. 취소하기 위해서 취소를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좀 말이 꼬이는데요. 이 문구 자체가 꼬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약된 송금을 취소할까요? 라는 질문에 아니오와 예 라고 만약에 물었다면 그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고 하면 의미혼동이 없죠. 아니오를 누르면 취소가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누르면 취소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아니오 예가 아니라 취소 삭제라고 이렇게 그림처럼 이런 문구가 나왔을 때는 의미혼동이 유발됩니다. 왜냐하면 취소라는 말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위의 취소와 아래의 취소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의 문구 취소라는 단어를 사용한 원래의 문구인 예약된 송금을 취소할까요? 라는 문구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없고요. 그렇지만 그 문구 내용을 판단하는 상위 문구 바깥의 맥락 그 문구에 대한 문구죠. 뭐 다른 말로 메타 문구라고도 하는데요. 그 문구 원래 문구의 내용을 판단하는 상위 문구에 그 똑같은 단어 취소가 나오면 서로 의미 혼동이 발생해요. 서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취소가 원래 문구 안에서의 송금 취소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판단하는 문구, 메타 문구라고 했죠. 판단하는 문구에서의 취소를 가리키는지 판단하는 문구의 취소는 이 프로세스 취소예요. 그러니까 팝업창 끄는 겁니다. 그 취소를 가리키는지 구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송금을 취소하기 위해서 취소를 누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인 상황. 엄밀히 말하면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그렇지만 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부분적인 논리 모순은 그 원래 문구를 판단하는 그 상위 문구 그 상위의 문구의 맥락을 우리가 알수 있거든요. 쉽게 알수 있기 때문에 뭐 금세 해결되는 그런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송금을 취소하기 위해 삭제를 누른다는 점을 알죠.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만약에 왼쪽 버튼인 취소를 누르면 송금 취소가 아니라 팝업창이 취소된다는 거. 팝업창이 꺼진다는 점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앱을 사용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예, 아니요 문구를 팝업창에 사용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더 낫긴 하지만, 이렇게 취소, 삭제로 돼 있어도 정상적으로 앱을 사용하는 데는 뭐 아무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가 설사 있다 해도 우리는 그걸 오류라고 생각하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상위 맥락에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아주 정교하게 정교한 개념으로 다룰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수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가장 정교한 개념을 다루는 수학과 논리학 분야에서 자기 언급 역설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자기 언금 역설이란 그 원래 문구에 들어간 내용을 그 상위의 문구, 그러니까 메타 문구라고 했죠. 다른 말로는 메타 문장 또는 메타 명제라고 표현합니다. 그 안에서 원래 문장을 부정할 때 생기는 논리적인 모순을 가리킵니다. 러셀은 자기 자신을 언급하면서 생기는 역설, 자기 언급 역설의 사례로 거짓말쟁의 역설을 먼저 듭니다. 달리 말해 크레타인의 역설이라고도 하죠. 아주 유명한 역설인데요. 이런 거죠. 크레타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다. 자,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첫째는 이 크레타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먼저 논리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거짓말부터 살펴보죠. 만약에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다.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그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논리상으로 보면 뭐 문제 될게 없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간주할 때, 그럴 때는 논리상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참을 말한다고 간주하면 모든 크레타인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이 참일 때 그렇게 간주하면 자기 자신도 거짓말쟁이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참이 아니라는 뜻이 돼 버립니다. 서로 모순되죠. 이것이 바로 러셀이 제기했던 자기 언급 역설입니다. 러셀은 수학의 집합 개념을 활용한 이른바 러셀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역설을 제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집합 자신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집합에 속하는가? 자, 이 개념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한 이발사 비유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마을에 이발사가 한명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발사는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스스로 수염을 깎지 않는 사람만 면도를 한다. 면도를 해준다. 자, 이런 원칙을 세웠는데, 이발사는 스스로 면도를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면도를 하는 것과 면도를 하지 않는 것. 만약에 면도를 한다고 하면, 스스로 수염을 깎지 않는 사람만 면도를 한다는 원칙과 안 맞죠. 그쵸? 그 원칙에 위배되죠. 그리고 다른 경우, 면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스스로 수염을 깎지 않는 사람에 해당하니까 또 면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순적인 상황, 역설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상황 안에 자기 자신이 포함될 때 생기는 역설,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러셀이 설명하고자 했던 집합 개념에 조금 더 가깝게 해설한 그런 비유가 있는데요. 바로 도서 파일을 정리하는 사서 비유입니다. 자, 다른 비유인데요. 한번 보세요. 도서관 사서가 분야별로 파일을 만들어서 추천 도서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클리어 파일을 하나씩 마련을 해서 그 적어둔 다음에 서가에 꽂아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1번 파일을 만들어요. 1번 파일에는 종류가 비슷한 뭐 철학이면 철학, 뭐 역사면 역사, 종류가 비슷한 추천 도서들이 쭉 열거돼 있어요. 1번 파일에, 1번 클리어 파일에 쭉 추천 도서들이 열거돼 있고 그런데 이제 특이한 점은 뭐냐 하면 그 클리어 파일, 1번 클리어 파일 그 자신도 제일 끝에 추천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요.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자기 사서가 추천한 그 목록 자체도 추천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번 파일에는 다른 장르, 그 장르의 종류가 비슷한 추천 도서들이 또쭉 열거되어 있고 그 3번 파일 자체도 끝에 추천 목록에 포함돼 있어요. 5번 파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종류가 비슷한 추천 도서들이 쭉 열거되어 있고 5번 파일 자신도 추천 목록에 올라가 있습니다. 7번 파일도 그러하고 9번 파일도 그러하고 그러한 추천 목록에 해당하는 파일들이 쭉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파일이 있는데요. 2번 파일에는 마찬가지로 종류가 비슷한 추천 도서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요. 아까 1번 파일과 다 같지만 하나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뭐냐 하면 2번 파일 그 자체는 추천 목록에 없어요. 뭐 사서가 좀 쑥스러웠던지 그 자신의 추천 목록은 뺐어요. 그래서 2번 파일에는 추천 도서들이 쭉 열거되어 있긴 하지만 2번 파일, 2번 클리어 파일 그 자체는 추천 목록에는 없습니다. 4번 파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종류가 비슷한 추천 도서들이 쭉 열거되어 있고, 그렇지만 4번 파일 자체는 그 자신은 추천 목록에 없죠. 6번 파일도 종류가 비슷한 추천 도서들이 쭉 열거되어 있긴 하지만, 그 자신, 6번 파일 자신은 추천 목록에 없습니다. 8번도 그러하고, 10번도 그러하고, 꼼꼼한 사자는 또 다른 종류의 파일 목록을 또 만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1, 4, 5, 7 이러한 파일 목록들을 쭉 생각해 보세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자신도 추천 목록에 들어가 있는 파일들, 그쵸? 자기 자신도 추천 목록에 들어가 있는 그런 파일들만 모두 모은 목록 파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홀수들이라고 이름을 정하는 겁니다. 그 홀수들이라는 파일 목록을 하나 새로 만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종류도 하나 만들죠. 이번에는 2 4 6 8 이런 목록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이제 숙스럽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 자신은 추천 목록에 포함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추천 목록에 넣지 않은 그런 파일들이 있어요. 2 4 6 8 이런 파일들만 따로 모은 목록 파일들을 짝수들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걸 하나 만들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14579 이런 파일 목록들을 모두 포함한 그러한 파일인 홀수들. 이 홀수들이라는 새로운 파일 목록에는 자기 자신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파일 홀수들 그 자체도 포함되어 수록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일 짝수들, 새롭게 만든 짝수들이라는 그런 파일을 정리할 때는 문제가 생겨요. 그 짝수들 목록에는, 자, 조건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은, 아까 이제 쑥스럽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자기 자신은 추천 목록에서 뺀, 자기 자신은 빠져있는 그런 목록 파일들을 모두 모은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파일 짝수들 그 자신은 목록으로 올라가면 안 되죠. 왜냐면 자신은 빠져야 되니까. 자, 그런데 또 빠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짝수들이라는 그 파일 자신을 목록으로 올리지 않으면 지금 빠져 있으니까 또 올라가야 할 자격이 생겨요. 자신을 뺀 목록 파일을 모두 모은 것이 짝수들이라는 목록이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하죠. 크레타인의 역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인 에피메니데스가 기록한 구절의 원래 맥락은 이렇습니다. 크레타 왕국의 왕인 미노스는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소문에 언짢은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경배하고 존경해야 할 제우스 신을 두고, 크레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면 제우스 신도 완전하지 않아. 결국 죽기 마련이야. 자, 이렇게 떠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크레타의 왕인 미노스는 제우스를 향해, 제우스 신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레타인들은 항상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왕 자신도 크레타 사람이기 때문에 문장 자체만 따지면 논리 모순이 있죠. 그렇지만 그 바깥의 상위 맥락에서 보면 논리 모순을 따지는 게 오히려 단순하고 이상한 일이 돼버립니다. 우리의 삶은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순 덩어리죠.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분법이 지배하는 논리 체계만으로는 다 해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메타 문장이 복잡하게 중첩되어 있는 어려운 텍스트를 더잘 파악하는 비결도 그렇고요, 역설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비결도 결국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건 해당 구절을 더 넓은 맥락에서 바라보는 일이죠. 고맙습니다.